명품 다리의 소유자 걸스데이 유라는 무려 5억 원의 다리 보험에 가입했다. 아이, 그럼. 유라가 이 보험을 위해 한 달에 내는 돈은 얼마? A. 3만 원 B. 5만 원 아, 이거 생각보다 싸네. 못 믿게 해버리네. 아, 이거 좀 고르세요. 이번에도 대포코치랑 저랑 문제를 내죠. 네, 제가 이번에 내려고 생각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한번 한 대씩 가는 거야. 시작. 시작. 어렵죠? 아니야, 쉬워. 너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야. 하늘. 5분 줄래요? 미래. 미래? 외계인? 속담이야, 속담이야. 짱이다. 어, 비슷해. 기도. 비슷해. 새싹! 나무! 나무! 그만. 아, 왜요? 준비? 예. 예, 편하게 가자. 이거 너무 쉽다. 편하게 가자. 시작. 어? 선. 매워. 아, 잠시만요. 에게. 차고 고추가 됐다! 아하! 권희훈이 팀승. 아, 고추라고 생각이 안 들었어요. 자, 근데 쌤이 문제 찍기예요. 네, 맞아요. 자, 그래서. 자, 빙의 들어갑니다. 유라 다리. 아, 맞네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잘못하셨네. 예. 아, 유란데요. 50세부터 70세까지. 50세부터면 전 안 돼요? 얼마예요? 한 달에 얼마 내요? 한 달에 3만 원. 한 달에 5만 원. 5만 원. 아, 이거 아까 5억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왠지 5만 원이 되지 않을까. 네. 아무것도 무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5만 원. 저희 어상성 브라더스의 정답은? B. 어상성 5만 원. 5만 원. 정답은? A. 3만 원. 아, 그렇습니다. 우리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아, 언제 얘기했어요? 네. 5억 다리 보험을 아직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네, 2년? 매달 3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아, 진짜? 네. 오, 3대빵! 야, 웃어 본다. 원사이드 하게 갑시다. 원사이드 하게. 아, 다음 문제 주세요. 빅뱅의 지드래곤은 이벤트에 당첨된 팬에게 즉석에서 자신이 직접 쓰던 소지품을 선물해서 화제가 됐다. 지드래곤이 이날 선물한 소지품은 무엇? 넥타임? A. 향수 B. 선글라스. 아, 여기 정도 되면 선글라스 쓸만한데. 자, 갑시다. 이거 내가 알 것 같아. 봄이양이 하나 뽑아보세요. 오케이. 자, 제가 맞출게요. 준비. 시작. 쥐. 낱말은 쥐가. 낱말은 쥐가 되고 반말은 새가 됩니다. 쥐. 박. 방울. 쥐. 쥐가 아니야. 다람쥐. 쥐, 쥐, 쥐. 쥐방울. 쥐. 쥐. 이건 뭐지? 이거는 쥐 동그라미. 쥐똥. 쥐가 들어가? 쥐가 들어가? 어디 들어가? 아, 지금 보면 뱃길 날 있다. 정답. 1분 7초입니다. 1분 7초. 네, 잘 1분 7초. 아, 힘들다. 갑니다. 1분 7초. 편하게. 잘 봐. 네. 편하게. 시작. 아, 어렵진 않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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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 어? 오! 오! 집신에도 제착이 있다. 아, 아니에요. 정확하게. 좀만 줄여서. 집신도 제착이 있다. 아니, 아니. 아니, 아, 그럼 말씀하시면 되나요? 집신 제착이 있다. 아닙니다. 집신도 짝이 있다. 오케이. 정답. 21초입니다. 코니우니 팀승.
에헤이. 근데 우리 문제 다 맞춰놓고 빵이야. 빵점이야, 우리끼리. 미치겠네, 진짜. 아, 이제 문제를 맞춰야죠. 아. 향수와 선글라스.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왜냐면 사인이라면 조금 이렇게 선글라스 같은 게 끼잖아요. 바로 앞에 있으면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러면 그 상태에서 지금 선글라스가 없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벗어서 줄 수 있어요. 벗어서 이렇게 줬어요. 팬들도 이렇게 좋아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끼고 이렇게 막. 근데 선글라스는 진짜 곡한데. GD나 연락 안 돼요? 교감 안 돼요? GD 돼요? GD 아. 선글라스 쓰고 계시니까 제가 팬인 척하고. 근데 난 이건 못 줘. 아, 그래요? 너 진짜 안 좀 싫어. 못 줘. 아, 저 달라고 안 했잖아요. 아유, 그럼 선글라스는 아니고. 근데 GD가 통이 크다고. 네. 아니잖아, 통이 커. 선글라스로 할까? 왜냐면 많을 거야. 엄청 많잖아, 아이템들이. 그러니까요. 선글라스니까. 그냥 팬이 와나 팬인데. 선글라스 같아요. 선글라스, 통이 사인할 때 선글라스 없는 거 보니까. 그럼 네. 선글라스로 맞아요. 자, 저희의 정답은 B. 네. 선글라스. 정답은? 맞아. 맞아요. 선글라스 같아. A, 향수입니다. 야, 속담에서 다 이기고 이게. 와, 대박. 아, 그 이후에 향수가 일시적으로 왕판이 됐죠. 와, 미치겠네, 진짜. 와. 이거 완전 처참하네. 우와. 오빠, 너 뭐 먹을래? 우와, 나 완전 좋아. 이거 되게 기절해. 이거, 이게 먹을래, 그러니까, 이게 까르는 거다. 이거 그렇게 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먹는 거. 그렇게 먹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자, 한번 해볼게요. 이루나, 네. 이런 법이 어딨냐. 와,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숙소 다 맞춰놓고. 역시.